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찬미 성모님. 예, 오늘은 9월 순교자의 성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순교자 성호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순교 삶을 더 잘 살도록 기념하는 달이죠? 네. 여러분들 순교의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순교의 삶을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옛날에 밖에 있을 때 순교자들은 목을 내놓고 온몸을 다 내놓고 피를 흘리고 지지고 톱으로 자르고 그런 순교의 삶을 살면서도 기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기 다니면서도 눈치 보며 아주 그냥 박해를 받고 다니죠.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용감하게 여기를 오셨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죽었어요? 톱으로 잘랐습니다. 톱으로 자른데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바침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3살 때 유대철 베드로, 저는 항상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13살밖에 안 된 유대철 베드로는 기회 받길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목숨을 잃자 자기도 그렇게 순교의 삶을 살기로 자신 스스로 자기도 천주학쟁이라고 자수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주 여러가지 고통을 받았어요. 결코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갈기갈기 찢기는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고통을 보면서도 기쁘게 봉헌했습니다. 13살짜리가요 다시 대통으로 때려가지고 얼마나 세게 아주 그냥 깊이 찔러서 살점을 뜯어냈습니다. 이러다 믿겠느냐?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숯불을 달궈가지고 이걸 벌리라고 했어요. 아, 이걸 벌려줬어요. 그런데 같이 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그 고통이 얼마 안 된 줄 알라고. 그런데 놀라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쌀 한 대에서 쌀 한 톨만큼밖에 안 되는 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조그만 것에 분심하고 조그만 것에 분노하고 조그만 것에 역정되고 화내고 그러고 나서 못 견디면 스트레스 받는다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 스포츠 중독, 주님 성령에게 흥냥이 바치는 것처럼 하면서 영어 다운받아서 보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게임하고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 것 같습니다. 안 원한 줄 아시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희생을 바친다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자신은 물론이고 잘못된 성직자들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만과 정말 나쁜 버릇들이 너무 많아요. 합리화시키고 단순하게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사랑의 메시지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저고치는 게 단순한 진리로 언론처럼 달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것도 그냥 잘못했으면 아 잘못했습니다. 다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보라색은 그것이 안 돼요. 제 곁에서도 그 생활기도 안 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얼마나 됐으니까 이렇게 다 배우고 이것이 천국입니다. 봉일동 할아버지처럼 머리를 뽑아서 신을 삼아줘도 은공을 다 갚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활기도 하자. 그 생활기도 안 됐다면 엄마는 한 가지도 그냥 지나친 것이 없어. 나 한 가지도 지나친 것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일일이 말하려면 하루 종일 말해야 돼요. 계속 그냥 생활기가 해야 되니까 어쩌다 한 번씩 그래도 그걸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가까운 데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하늘과 땅 차이 먼 것 같지만 아주 가까울 수 있어요.
외기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설사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 내가 잘못됐나 보다 그렇게 인정하고 바로바로 간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져서 주님과 성부님께서 삼신이상을 정말 발현하시고 현존하시고 우리 함께 계시면서 누누이 중원부원에 가면서 말씀하셔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자아로 가득 차서 자만심과 오만 불순한 그런 모습들이 정말 주님을 다시 가격을 찔떠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그랬을지라도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정말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가만히 있어도 온몸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안 보여도 멀서도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 앞에 서기 싫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안 해요. 남의 흉보는 게 싫고 판단하는 거 싫고 그런 걸 너무 봐왔기 때문에 나는 절대 저러지 않아야지 저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제가 아마 밥벙어리나 벙어리 될 것 같다고 어른들이 다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토록 말을 안 했습니다. 남의 말을 안 하고 싶어서 결혼해서도 그랬어요. 한 번씩 새벽 입에서는 구린내는 안 나냐고 막 나오라고 해서 나가고 막 맨날 여자들 모여가지고 시어머니요 남편이요 그게 싫어서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고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모든 암덩어리가 다 사라지고 주님을 알고 나서는 그렇게 다물어졌던 그 입이 쉴 새 없이 열리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도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성심의 그 사랑을 처음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성심에 저는 미쳐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근데 그렇게 스펀지처럼 잘 스며들더라고요. 그 다음 사람들이 치유돼요. 그럼 저한테 고맙다고요. 그때부터는 저는 혼자 기도를 안 했어요. 그 고맙다는 이야기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주님께서 잠시 잠깐 저를 통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잠깐 쓰이는 도구였을 뿐이니까 저는 그것조차도 싫었습니다. 사람들 감투만 쓰면 다 돌림하려고 그래. 근데 감투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 종이들하고 감투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발을 씻어주실 정도로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정말 겸손해요. 그럼 바로 주님께서 잠시 잠깐 쓰이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내 자신 스스로 하는 것처럼 나는 누구 나서지 봤다? 이거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 가슴을 이렇게 찌르듯이 아플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 것인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성령 봉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 회장한테 말했어요. 회장님 저 이제 성령 봉사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저를 안 놓치라 그래. 시그 질투란 건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고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된다.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면 아셔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지옥 안 가시겠다. 아멘. 사탄의 조종을 안 받게 되니까. 아멘. 그러면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잔마귀도 몰아내야 돼요. 아멘. 마귀는 좋은 말씀 못 듣게 하려고 맨 졸게 만들어. 우리는 마귀가 조종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한 마귀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예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사탄에게 밥 안 줄 거예요. 사탄은 정말 미카엘 대천사보다 더 높은 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영광하려고 했잖아요. 그 교만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서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장한테 저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안 된다. 네가 없어져 보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정말로 흉보지 말고 잘못된 것은 사랑으로 가르쳐준 것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
때문에 날 안 놓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회장님이 아무래도 보내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한시를 봤는데 네가 백마를 타고 말로까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막 가더라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더 큰일 해야 된다. 근데 그래도 좀만 더 해주라. 그러더니 하루는 또 율리야 너는 진짜 가야 되려나보다. 네가 아무도 없는 아주 산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근데 네가 거기에 팔려 혼자 있더라. 그래서 아니 저것이 좀 무섭게 왜 저렇게 혼자 있지?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옷을 하얀 선사 같은 옷을 입히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거 나무에 올라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떤 사람 얼굴도 안 보이게 그 산에 가득 찼더라. 그래서 회장님 진짜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서 먹여줬지만 이제는 뒤에 숨어서 설거지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라도 정말 새로 태어납시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의 길로 향해가는 건가요? 똑똑하고 잘났고 지혜롭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돈 많다고 배움이 많다고 천국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다 해서 안 배웠다 해서 천국 간 것도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이 얼마만큼 깨어서 주님께 성모님께 다가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 많아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지금 얼마나 사는 데 많아요. 그때와 그 시간을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이 몇 시에 들어올지 안다면 우리는 도둑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잘 방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 맞고 나서 소일고 오양강에 붙이는 경우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소일고 오양강 붙이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는 껴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와 그 시간 하나님께서 벌을 내실 그 시간도 언제일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내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더 껴서 더 열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더 껴옵니다. 깨어나지 않는다면 지옥입니다. 여러 길 수 있지만 지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여러 길 수 있어요. 나를 안다고 하는 너희들 말고도 내 찢어진 네 가슴을 키워다오 외치고 또 외치시는데 우리는 정말 죄 중에 살지 맙시다.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영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엄청난 정말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다 죽어가다가 임종을 빨리 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전화 왔어요. 첫 토요일 끝나고 일요일 날인데 제가 갔어요. 다 빡빡하게 죽었어요. 가서 제가 그 할머니 기도해드리고 그 형제들 불안면화 되는데 다 돌면서 기도해줬어요. 자매 언니는 태어날 때부터 소화만 안 됐어. 화장실에 가서 여기 또 넘어져가지고 뼈도 다 깨져버렸어. 아예 걷지를 못하죠. 내가 나오는데 그 자매가 뛰어나오다가 어머머 내가 걷고 있어요? 장례 준비 위해서 장만해 놓은 음식을 그 다음날 어머니가 살아나니까 부활잔치를 했어요. 자기 형제들만이 아니라 군함에도 부부끼리 다 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난 걸 다 봤어요. 그 할머니가 살아나서 정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신부님도 정부성사 주셨고 병원에서도 아예 안 받아줬는데 살아났어요. 아무리 극악무단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녀에게 어찌 사랑을 퍼부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오늘 모두 회개합시다. 아멘. 회개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주님과 성부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양육하고 또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에 따르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언제 우리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우리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요. 아멘. 천국을 향해서 갑시다. 아멘. 생활의 기도를 무장합시다. 아멘.
2020년 9월 1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부르림받은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장이 넘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이 시기에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려는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 멸망의 대명사격인 유다의 자리를 멀리하고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어떤 박해와 시련 속에서라도 보다 떠났다고 부르짖는 내 작은 영혼과 함께 일치하여 그대로 서지 않고 순직하게 따라준다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촉범한 죄까지도 소멸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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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9월 17일 성모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아라. 그 시대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사랑의 메시지를 외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어찌 되겠느냐. 보석의 협조자인 이 어머니의 말을 명심하고 속으로 표현하는 아픔까지도 잘 보완하기 바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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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성모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눈을 감으십시오. 이 세상은 지금 썩어질 대로 썩어졌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오니 하루빨리 나주 성모님 인준받아 온 세상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신부님들이 끝까지 나주 성모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신부님들은 말을 안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많은 신부님들이 그렇게 광주교회에서 거짓을 모두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님들이 열매를 보려면 순명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안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 듣고 순명하지 않는다고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만 가지고 그렇게 고쾌하고 있습니다. 어찌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신 일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며 성모님 동산을 폐쇄하고 성모님 집을 폐쇄하고 성모상 모든 성물까지도 본당으로 되돌려주라고, 그리고 이제까지 메시지도 거짓말했고 모든 징표도 거짓말했고 이제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했다고 모든 신자들 앞에서 말한다면 받아주겠다는데 그 말에 어찌 제가 순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순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를 유대철 베드로처럼 그렇게 받기를 한다 해도 저는 달게 받을 것입니다. 어찌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신 일을 거짓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정말 많은 양떼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목자들이 많은 양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나카 불의 병정 포악하 로마 병정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혼밖에 좁은 길, 걸어 다해 길하네. 영생 본다 어두려면
십자가에 고개 터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